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ABL 바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ABL 바이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좀 반등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한올 바이오 파마 뭐 리가켐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전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 뭐라는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크게 뭐장 초반에는 좀 반짝했어요. 장 초반에는 좀 반짝했는데 뭐그 뒤로 그렇게 크게 뭐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뭐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라고 하면은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이오는 계속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이오는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갈 테니까 뭐 차근차근 한번 제 생각, 어제도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시 종목도 오늘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오늘 나이백이란 종목이 호재가 나왔죠? 호재가 나오면서, 뭐, 기술 이전, 뭐, 기술력 인정, 뭐, 이전 계약, 기술 이전,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생각보다 주가 많이 반응 안 했죠?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었죠? 일단 첫 번째, 사렙타 테라퓨틱스? 어디지? 이거 하나. 그죠? 이거 하나. 그리고 하나 더. 금액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금액 안 나왔죠? 예, 네, 금액 안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제가 어제 설명드린 거, 오늘 그대로 복습할 수 있게 얘기 나왔네요. 네, 어때요? 사람들이 크게 뭐예요? 뭡니까? 관심을 못 갖는 거죠. 왜? 첫 번째, 여기가 어딘데? 두 번째, 금액이 얼만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ABL 바이오. 제가 어제 하나 더 말씀드린 게 결국 뭐였어요? 뭡니까? 응? 뭐예요? 지금 명확하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기대감, ADC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어때요? 이중항체 ADC 개발 속도 낸다. 그런데 언제예요? 2026년에 일상 신청한대요. 네. 좋게 해석하면 뭐예요? 그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해석도 가능해요? 야, 그럼 내년에는 뭐 나오는 거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DC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기대감이다라는 거죠. 뭐그 사실 뭐 바이오의 분위기도 당연히 한몫했겠고, 바이오의 분위기도 당연히 한몫했겠고, 그리고 추가로 뭐까지? ADC 친구들이 결과물까지 또 만들어내 버리니, 결과물까지 또 만들어 버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진다?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뭐예요? 그냥 그 기대감 가지고 쭉쭉 뻗어 나가면 됩니다. 약간 좀 바이오는 어차피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예요? 야, 그러면은 내년에도 계속 뭐예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도 우리가 해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뭡니까? 충분히 이 종목을 매도할 이유는 있다, 없다? 매도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그리고 어차피 추세를 타야 되죠. 추세. 요 추세 한번 왔고, 요 추세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추세 어디서 만들어줄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간들에 한번 진입을 한다면 여기서 또한 번에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가격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구태여 우리가 매도할 이유와 근거는 한계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형제TV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발빠르게 정확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ABL바이오 영상 댓글 설명란에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꼭 입장해주셔서 양질의 정보들 무료로 다 얻어가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